매월 1일.
출산장려선언 문은 전국의 17개 강력시도에서 동시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시장 상인의 충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합니다. 자, 전부 앉아주세요. 예, 다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뜨거워도 나라는 있습니다. 뜨겁다고 나라가 없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앉아주세요. 자, 새로운 사람 이제 소상 자체가 됩니다. 네. 아, 적돌하시오. 지금 소리가 이 지금 현재 장비하고 저기 지금 네트워크로 고양시 일가족하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 선언문을 네트워크 연결하는데 음성이 지금 안 들립니다. 음성은 안 들리지만 제가 한번 이걸 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출산장려 선언문입니다. 한번 요거 펴보십시오. 자, 사람은 원래 부모로부터 생겨났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나라는 새 생명체를 탄생시켜 주셨다. 그래서 부모는 본디 나의 근본이다. 보본반시적 근본에 대한 고마운 보답으로 반드시 다시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모의 근본이 영원하듯 나라는 근본도 영원하지 않기에 또 새로운 생명체인 근본을 만들고 내가 만든 근본은 다시 새로운 근본을 지속하여 만들어 나갈 때만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영원하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모름지기 사람은 대자연 속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나 혼자만의 행복과 만족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하며 사람은 사람으로 이어짐이 순리고 이치다. 따라서 나의 근본을 만들어주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이다. 이런 기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저항과 대립이 마침내 아이 낳기를 거부한 상황에 이르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체성마저 잊은 채 살고 있다. 본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생명체다. 모든 생명체는 대자연의 본질과 이치를 따르는 존재다. 대자연의 영웅성은 본질로 하며 변화를 통해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변화 자체가 바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전의 형태로 나타난다. 효는 인간 생명전의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늘 존재하고 있다. 만약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효가 없어진다면은 인간 생명을 연속하기 위한 변화와 영웅선은 가지는 현상과 그 실체 자체도 사라진다. 즉 효는 인간 생명의 근본의 존재이며 그 인식 자체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움을 자식이 새김으로써 공격하는 마음과 따라주는 효 마음이 있을 때만이 이호수신 즉 자신의 몸으로서 자연스럽게 효를 행하는 자식은 또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여 그 생명이 영웅성을 띠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자, 지금 방금 경남에서 오늘 출산장려 선언문에서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에는 광주, 광주로 가서 겸비습니다. 광주.
아, 예, 예. 자, 광주 놓으십시오, 광주. 전남 광주. 여보세요? 아, 이게 몇 살이 안 되는데. 다시, 다시. 아, 안 되나. 그 사람 전화가 없어. 다른 병 가고, 누구하고 다른 병. 일단 충주. 충주 좀 합시다. 소리 크게 할까요? 아, 크게 할까요? 자, 충주 육군이 종합시장 연결되었습니까? 충주 육군이 종합시장. 예, 아, 지금 충주 육군이 종합시장입니다. 지금 출자장의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네네. 자, 충주 육군이 종합시장에서 출산장려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영원한 행사이며. 예. 영원함이라 생명의 변화를 통하여. 예.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후손을 이어져 나가는. 예. 본질이다. 예, 감사합니다. 고까지 매주시고 제가 뒤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현상으로 부모는 자식을 품음으로써 합행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따름으로써 후손에 이어지게 되니 생명의 영웅성은 효를 통해서만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효의 본질을 상실한 결과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호적,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불순의 적,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하는 불신의 적,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해버리는 불의의 적, 지식과 물질만이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불의의 적, 갱노 효친이 사라지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는 불의의 적. 예, 저 충주 육군이 종합시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 송도 연결하겠습니다. 아, 인천 송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송도 갱로당 프로지오 회장님 김성훈 갱로당 회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인천 송도 나와주세요. 프로지오 갱로당 회장님. 지금 받고 있는 거 한번 봐봐라. 아, 연결된 거야? 아, 그래? 인천 송도 나오세요. 아, 이분도 동영상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다른 분한테 하자. 안 되겠다. 또 다른 분한테 하자. 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 요거 눌리면 되지. 회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천 계양구 갱로당에서 지금 출산장려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독해 주세요. 우리 저기야.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람 원래부터 거기요? 예. 예. 사람 원래부터 생겨났다. 예.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나라는 새 생명을 새 생명체를 탄생시켜 주셨다. 아, 예.
그래서 부모는 나의 본디 근본이다. 예. 그저 근본에 대한 고마운 보답으로 예. 반드시 다시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부모의 근본이 영원하지는 않듯이 나라는 근본도 영원하지는 않기에 예. 또 새로운 생명체를 근본을 만들고 예. 내가 만든 근본을 다시 새로운 근본을 지속하여 만들어 나갈 때만이 인간이란 생명체는 영원하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목소리가 조금 힘드니까 영원하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기 이르렀다. 모름지기 사람은 대자연 속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나 혼자만의 행복과 만족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예, 선생님 보고 있습니까? 인천 계양구에서. 예, 따라서 나의 근본을 만들어주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이다. 이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저항과 대립이 마침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체성마저 잊은 채 살고 있다. 선생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인천 계양구입니다. 자,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신호적 퇴치와 출산장애의 시대인식을 함께하고자 아래사항을 선언한다. 하나, 묘리를 효생각이 현 시대의 출산을 위한 본질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묘리를 효생각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문화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묘리를 이어 생각은 출산장애의 날로서 범국민적인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묘리를 이어 생각은 출산장애의 날로서 인류에 공헌할 가치임을 선언한다. 서기 2024년 9월 1일 출산장애 선언. 그 인천 계양구의 선생님 잘 들립니까? 아, 잘 들립니까? 네. 예, 잘 들려요. 오늘 지금 요 대전역에 출산장려 선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요. 조금 전에 인천,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저 충청도, 충북, 광주, 부산 전국을 지금 연결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은 인천 계양구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출산장려 선언문을 이웃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이 사람 방금 김영수님 계시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국 이 17개를 네트워크를 했는데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예, 행사 지금 요거 노래 자, 노래 부르고 노래 자, 오늘 행사 시작하기 전에 실전 행사로서 총 문화지원본부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자, 유순자 외 신명입니다. 예, 신명.
예, 참 잘했죠. 우리 합창단 어머니들 많이 이쁘죠. 예, 뜨거운 박수. 예, 심장. 1일 효생각 시민 운동점 범 국민 출산 운동 장려 선언문 낭독식 진행을 맡은 윤병길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더워서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행사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매월 1일 효생각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선 나의 근본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고분반시의 효행 장려는 출산 장려 범국민 효출산 캠페인 운동입니다. 이곳 대전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에 있는 경부선 및 경부고속선의 철도역입니다. 대전역은 대중가요 대전브루스라고 다 알고 있죠. 대전브루스. 예. 또 가락국수로 유명합니다. 대전역은 경부선뿐만이 아니라 호남선, 전라선, 충북선을 운행하는 열차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붐볐습니다. 또한 급행열차 통과를 위해서 완행열차가 항상 10여 분간 정차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내려서 가락국수를 먹던 역이 대전역입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30원밖에 안 했습니다. 가락국수 한 그릇이. 네. 그래서 대전역은 제천, 서울, 부산 방면으로 일부 열차의 출발점이고 또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TX, ITX 청춘, SRT가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264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점 범국민 출산 장려 선언문 낭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예. 예.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입니다. 그래서 식순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식사 이어서 국민의례,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선언문 낭독, 그 다음에 MO 내빈 소개, 그 다음에 MOU 체결 협약서 교환, 그 다음 단체 또 대표님 개요 및 설명, 그 다음에 발언의식 찾기 7가지 선서, 어머니문의 노래, 단체 기념사진 촬영, 그 다음 폐식, 이렇게 1부입니다. 2부에는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효 깃발을 들은 분이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그다음에 구호재창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는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고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예, 4절까지. 그래서 큰 소리로, 예, 4절까지 큰 소리로 나라를 사랑한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앞으로 가서, 예. 합창단 앞에 가서 같이 부르시죠. 합창단 앞에 가서 예. 자, 애국가 시작됐죠. 준비됐죠. 자,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받쳐주네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갔어요? 예. 자, 바로 쓰세요. 예. 순국 선열리 호국 영령 그리고 효생각 시민 운동을 하시다 먼저 가신 효 운동가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일동 묵념. 이어서 출산장려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총문화지원본부 신석산 대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라진 배부딩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앉으세요, 자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선언한다 있습니다. 선언한다. 여기 다 함께 큰 소리로 복창해 주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복창. 예. 선언한다! 이렇게요. 예. 예. 다 앉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 윤미길 회장님께서 더우신데 정말 이런 힘든 사회를 봐주는데, 윤미길 회장님이 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할 때는 팔팔 날랐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날씨도 그런데 우리 윤미길 회장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언문을 낭독하기 위해서 선언문 낭독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씩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도 대한노인회 회장님 오십니다. 자, 앞으로 놓으십시오. 자, 회장님, 예,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 예, 요, 예. 아, 요, 요 서시면 됩니다. 예, 서시고, 예. 다음에 우리 그 이기남 상임부 회장님, 이기남 상임부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열로 보고 할 겁니다. 선언문 남겨. 예, 열로 보고 할 겁니다. 나중에 요 나눠서 듭니다. 자, 이기남 상임부 회장님 놓으십시오. 자, 요 한 장씩 다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박희준, 한국출산장협회 회장님. 박희준, 한국출산장 회장님. 아, 그리고 국가효행수상자 대표 우리 남기동 회장님. 남기동 회장, 자, 요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자, 요것도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우리 개전효문화 센터장님, 우리 조홍규 센터장님, 어디 계십니까? 조홍규 센터장님. 아,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에어컨 쪽으로 많이 갔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국가가 중요한데 또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황인하 회장님. 황인하 회장님 놓으십시오. 예. 자, 황인하 회장님 드리십시오. 자, 요거 하나씩 좀 드리십시오. 황인하 회장님. 그리고 우리 차종욱 박사님, 예, 요거 서시고, 예, 서주세요. 그리고 송석기, 우리 단장님, 송석기 단장 어디 계십니까? 예, 단장님도요, 같이 하나 쓰세요. 예, 한 장 나눠주세요. 예, 송석기 단장님. 우리 한국효인성연구개발원 차종욱 원장님, 아, 예, 오시고. 그리고 우리 성향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성향 대표님. 아, 그래. 아, 좋습니다. 예. 됐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용호 효사관학교 총연합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용호 연합회장님. 요, 서십시오. 예. 쓰세요. 나눠주세요. 예. 요, 쭉 한절로 쭉 쓰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뜨거워도 국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컨 밑으로 간 사람은 또 욕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우리 조이 블레스 밴드 한예술단의 김다모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다모 회장님 놓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김다모 회장님도, 예, 좋습니다. 예. 자, 서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오늘 봉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실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육군삼사관학교 우리 회장님이신 김용민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에 서십시오. 김용민 회장님 앞에 서주세요. 우리 임진혁 회장님 앞에 서십시오. 예, 자, 앞에 서주세요. 그리고 대전 세종연구원장님이신 김강수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김강수 원장님. 김영진. 아, 죄송합니다. 김영진. 밑에 김영진 회장. 저 하나 드리세요. 예, 한 장 드리세요. 김영진 회장님. 예. 여기 그
정치책을 안 적은 분들아,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은 분들은 제가 다 이래 부르기는 좀 그런데, 이정숙 선생님, 또 황인하석에 모시고, 이기남 선생님 모셨습니까? 이기남 선생님 안 나왔어요. 김강수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직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이래 부르기가 좀 그런데, 혹시, 김안경 선생님. 김안경 선생님. 예, 김안경 선생님. 혹시 직책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여, 서세요. 김안경 선생님. 예. 다음에, 정훈엽 선생님. 정훈엽. 계십니까? 정훈 선생님.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노신 분들, 그리고 우리 효사관학교에 일기로 뿌리를 내란 우리 신동윤 선생님, 예, 놔주세요. 신동윤 선생님, 예. 그리고 90이 훨씬 넘으시지만은, 이 효사관학교에서 늘 이렇게 살림을 사려는 배병태 이사님, 계십니까? 배병태 이사님. 아, 에어컨 밑으로 갔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재국, 15기 회장님, 예, 놓으세요. 예. 자, 자, 놓으세요. 우리 윤병길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윤병길 회장님, 놓으세요. 자, 전부 다 한 장씩 다 들으십시오. 자,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각, 지금 현재 기술을 대표, 다음에 노인회를 대표, 다음에 삼산학교를 대표해가지고 대표분들이, 그리고 대전에 이렇게 많은 문화원이 있는데 그 대표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출산장려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 하면서 선언을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출산장려 선언문을 전부 다 펼쳐주세요. 안장에 있습니다. 출산장려 선언문은 바깥이 아니고 안장에 있습니다. 펼쳤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펼친 출산장려 선언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고 있어도 됩니다. 아, 우리 박희준, 예, 예, 박희준 한국 출산장려협회장 저 옆에 서 있어요. 예. 그늘에 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땡볕에 다 서가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오셨습니다. 한국 출산협회 회장님도 오시고, 노인연합 회장님도 오시고, 전부 다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하게 하겠습니다. 자, 출산장려 선언문. 사람은 원래 부모로부터 생겨났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나라는 새 생명체를 탄생시켜 주셨다. 그래서 부모는 본디 나의 근본이다. 보본 반시, 적 근본에 대한 고마운 보답으로 반드시 다시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모의 근본이 영원하지 않듯이 나라는 근본도 영원하지 않기에 또 새로운 생명체인 근본을 만들고 내가 만든 근본은 또다시 새로운 근본을 지속시켜 나아갈 때만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영원해진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모름지기 사람은 대자연 속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나 혼자만의 행복과 만족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며 사람은 사람으로 이어짐이 자연의 순리고 이치다. 따라서 나의 근본을 만들어주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이다. 이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저항과 대립이 마침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체성마저 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본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생명체이다. 모든 생명체는 대자연의 본질과 이치를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대자연은 영혼성을 본질로 하며 변화를 통해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변화 자체가 바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생명전이 행태로 나타난다. 효는 인간 생명전이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늘 존재하고 있다. 만약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효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생명을 영속하기 위한 변화와 영혼성이 가지는 현상과 실체 그 자체도 함께 영혼이 사라지게 된다. 즉 효는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존재이며 그 인식 바로 그 자체이다. 생명은 부모에게서 다시 자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현상이며 영원함이란 생명의 변화를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생명인 후손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효의 실체며 효의 본질이다. 그래서 불효, 유삼, 무후, 유대 즉 후손을 이어나가지 않는 것이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요 효를 행하지 않는 가장 큰 나쁜 짓이라고 했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을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품어주고 새로운 생명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 고마움을 자식이 가슴으로 새김으로써 공경하는 마음과 따라주는 효 마음이 있을 때만이 이호 수신 즉 자신의 몸으로서 자연스럽게 효를 행하는 것이 바로 자식은 또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여 그 생명이 영웅성을 띠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효다. 이러한 대자연의 현상으로 부모를 자식을 품음으로써 부모는 합행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따름으로써 후손이 이어지게 되니 생명의 영원성은 효를 통해서만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중한 효의 본질을 상실한 오늘날의 결과물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매섭고 매서운 신호적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불성의 적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하는 불신의 적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자살을 해버리는 불의의 적 지식과 물질만이 오직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불의의 적 경로
효친이 사라지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는 불의의 적. 현 시대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매서운 신호적 퇴치와 출산장려의 시대인식을 함께하고자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균 작가님 어디 계십니까? 김창균 작가님. 네, 김창균 작가님. 아, 저 안에 또 들어가셨는가 봐요. 우리 그 배한성 우리 이행 작가님. 예, 잠시 요 아, 그 사진 찍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언을 할 테니까 다 함께 선언한다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래 하나, 매월 1일 효 생각이 현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한 본질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매월 1일 효 생각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문화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매월 1일 효 생각은 출산 장려의 날로서 번 국민적인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매월 1일 효 생각은 출산 장려의 날로서 인류에 공헌할 가치임을 선언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늘 오신 대표님들께서 이 출산장려 선언문을 낭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을 내빈 소개를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상도 대한노인회 회장님부터 잠시 한 말씀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회장님. 예. 자,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노인연합회 회장 박상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부산에서부터 대구 전국 각양각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저는 이 사회복지학 교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렇게 알면서도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석산 우리 효재단 이사장이 부산서부터 몰고 서울로 강원도로 오는데 박수 한번 치실래요? 예, 훌륭합니다. 저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뭡니까? 대한민국이 어렵게 지는데 말로만 하면 뭐예요? 물에 빠지려면 건져내고 배가 빠지지 않도록 잘 틀어막아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리고 우리 노인에서도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만 우리 전국에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회장님들 박수 한번 대전 사람들이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야. 예, 우리 대전이 염치없구먼. 예, 우리 박상도 회장님은 정말로 이 효와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앞으로 전국 우리 그 노인회 회장을 하실 분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효의 뿌리를 갖다가 이 대전에서부터 전국으로 내려주신 효의 대모이신 황인하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이렇게 모두 오셔가지고 대전에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언덕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그 마음으로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효행상 수상자 회장님으로 계시고 진짜 오늘
이 지금 장소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우리 남기동 국가교육수상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잠시 짧게. 안녕하세요. 8월 1일 날 부산에서 뵙고 이제 한 달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여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모두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지금 이제 난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음악을 갖다가 총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종목 우리 그 한국 이 효 문화를 갖다가 하는 원장님이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기 스피커, 앰프, 천막, 그다음에 의자, 우리 가수 동원까지 다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여기 저 대신 우리 교회 관련된 처음으로 또 이 교단체에 오셔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던 우리 송석기 단장님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하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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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또 그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그 한국 출산장려 협회의 회장으로 계시고 서울에서 오늘 이 출산장려 따물에 계기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한국 출산협회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 이거 불볕 더위가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대전역 광장에 모였으면 돼서 제가 한국 출산장려 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집집마다 자식들이 많았습니까? 한때는 덮어놓고 놓다 보면 그 집골 몸이 난다. 또 때로는 한 명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은 이런 슬로건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두 명이 결혼해서 이제 한 명도 낳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한탄하기 그지 없죠. 그래서 오늘 효지원 효문화지원본부 우리 진석산 우리 저 이사님 겸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 다니시면서 앞으로 우리 저 집으로 돌아가시던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한테 간곡하게 어버이로서 부탁을 드립시다. 아가 제발 한두 명만 나와달라고.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아주 대수가 있습니다. 예, 해비학습. 해비학습. 자, 이어서 MOU 체결 협약서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이사장님과 효문화지원본부 신석산 대표께서 MOU 체결 협약서 교환이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U 협약서 본 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출산협의회와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가 상호 협력을 구축하고 효문화와 출산장려를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결한다. 1. 목적 본 협약은 각각의 상호 협약하여 효문화 확산 및 출산장려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양 기관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기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 내용 각각은 다음과 같은 상에서 상호 협력한다. 효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운동을 위해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한다. 그리고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동 연구 및 자료를 공유하고 기타 상호 협의를 한다. 요래 가지고 예, 저희들이 2024년 8월 18일 날 사실은 우리가 1차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로 2024년 9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협약됐습니다.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대표 박희준,
단체며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대표 신승상. 아이고. 예. 축하의 박수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방금 우리 다 놓여 사진 찍고 이제 예, 예, 사진 찍읍시다. 예, VIP 손님들 빨리 앞에 나가세요. 아, 사진 다 찍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예,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예, 그 인사와 또 오늘의 행사 개요 설명을 예, 하시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덥죠? 그런데 더워도 국가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오래돼 있지만은 월남이 폐망할 지게 국가가 없어가지고 그 보도피플하고 얼마나 어려운 거 봤습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지게 그 국가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거 보시죠. 그거는 더위 또 참고 그거는 진짜 이거보다 더 땡볕에 월남 날씨도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은 결국 국가는 사라집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 소중한 국가 그리고 국민으로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당당한 의무를 행사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 올라올지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야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어컨 밑에 있다는 것은 저는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 왔는데 에어컨 밑을 위해서 오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 밑을 선호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2년 5월 1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효행장려는 출산장려라는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23년 내는 광화문에서 세종대왕 동상 밑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범국민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세 번째 날로서 2024년 9월 1일 날 오늘 대전역 광장에서 전국을 상대로 출산장려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역은 대한민국의 중앙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사는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왜 하십니까? 김정란 선생님 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사는 지금 수많은 지금 현재 이 여행객들이 그리고 가행기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이제는 105년 전에 1919년 3월 1일 탁골공원에서 오늘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독립선언문을 양독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은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 시장마다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대한독립만세라는 그 외침 속에 우리는 10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요시감에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105년 전 1919년도에 저희들이 사라진 나라를 위해서 그 3.1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듯이 이제 2023년 9월 1일 날 오늘까지 이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라는 예전에 사라진 나라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라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운동으로서 이 땅에 지금 현재 많은 가인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계속 지금 현재 해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아까 저희들 출산장려 서른머리에 나있는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105년이 지나도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지독히 자기만 생각하는 거. 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땅에서 솟은 것처럼 다음 세대를 연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나의 생을 어린 아이들로 해가지고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겠냐? 나는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바로 딩크족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 380조를 갖다가 낭비했지만 2006년도에 1.16명이었던 그 출산율이 지금은 0.72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필리핀에서 식물을 데리다 주고 나라에서 집을 아파트를 돈을 주고 양육을 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우리의 젊은이들 가슴 속에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로 인해가지고 내가 불편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 현재 극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정부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당은 이 당 욕하고 저 당은 저 당 욕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그 마음의 출산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의 소중한 이 후식애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이 구호운동을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이 지금 대한민국이 쪼그라들지 않고 계속 번창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운동을 오늘 여러분들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운동 땡볕보다는 나의 시원한 에어컨이 좋다면은 그것은 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좋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에어컨 밑보다는 선선한 대합실보다는 이 땡볕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가인기에 그 아이를 놓을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놓고 자는 이 출산 의지를 여러분들이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 전부터 이 출산장려 선언문을 대전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준비를 했느냐? 서울에 올라가서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전국에 천만이 되니까 6만 8천 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대한노인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했습니다. 회장은 좋습니다라고 성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6만 8천 개 대한노인회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전국 대한노인회 어르신들하고 통하는 거 보셨죠?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전국 상인협회 회장한테 갔습니다. 3.1 독립운동은 탁구를 공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장 골목골목에서 탁골 공원에서 오늘처럼 9월 1일 날 출산장려 선언문을 할 적에 3.1 독립 선언문을 할 때 전국 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이 1700개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1700개 재래시장도 함께 합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시장 상인 회피에는 좋다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동영상으로 연결된 각 시장에서
충청도에서, 제주도에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전국시장에서 2024년 이 단체에서 오늘 이 지금 현재 출산양여 선언문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시장 골짜기 골짜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땡볕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2024년 9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산의 길을 열 것입니다. 비록 정부에서 국민들의 돈 380조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380조를 낭비를 해가지고 출산율이 다시 1.62명에서 0.72명으로 떨어지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출산장에서 아무것도 없다. 기껏해봤자 국민들 세금 나눠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기들 당끼리 싸운다고 국가와 국민은 내몰라라 말은 출산장애라 하지만은 몸은 움직이지 않은 국회의원들 믿을 수는 안 됩니다. 언론사 지금 대한민국의 KBS, MBC, TV조선 수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사 위에서 배설이 있는 높은 사람이 내리치면은 말을 듣습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말을 듣습니다. 이태원처럼 사람이 수백 명이 죽으면은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언론사가 말만 출산장려지 나라에서 국민 세금 주는 그 돈으로 TV에 홍보만 할 뿐이지 진정하게 출산장려 우리 후세대들이 좀 더 나은 이 대한민국에서 쪼그라들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러한 신념과 각오는 전혀 언론사 없습니다. 언론사도 믿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믿지 못합니다. 정부도 우리의 세금을 쓰지만은 출산율은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국회의원은 믿지 못하지만 언론사는 믿지 못하지만 정부는 믿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대자연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반복하는 대자연이다. 그 대자연 중에서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태풍이 불지 않고 오늘 비가 오지 않고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 태양을 비추는 하늘은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태풍이 불고 오늘 비가 휘몰아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태양 아래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하늘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보다 이 대자연은 믿을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끊임없이 온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늘, 밑에 있는 땅은 우리의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사람, 인간은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출산율이 1명이 될 겁니다. 지금은 0.72명인데 그 출산율이 1명이 되는 것은 3.1 독립운동처럼 전국에 오늘 이 했던 출산장려가 퍼지가지고 1명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여러분들 세금으로서 필리핀에서 식모 내려오고 돈 주고 아파트 주고 양육식이 주고 그래가지고 출산율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가임기 젊은이들이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 애를 놓고 자는 그 마음가짐이 없이는 절대 애를 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의지와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로 인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반드시 한 명대 이상의 출산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3.1 독립을 통해가지고 105년 동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 출산장려 선언문을 통해서 앞으로 또 105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바로 그 도화선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산장려 선언문을 통해서 전국의
출산 장려가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신 우리 신서산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힘찬 박수 보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오십시오. 대문. 단체 촬영. 대한. 아, 단체라. 예. 예. 자, 우리. 얼른. 단체. 아니, 아니. 자, 대한 노인회 빨리 오세요. 예, 촬영 좀 부탁합니다. 자, 기념 촬영 부탁합니다. 좁혀주세요. 네. 조금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사냥하지 우리가 출산하면 장려 고라 며칠에서 사냥이다. 수분 가지 된 사람이 수분 가지 된 사람입니다. 네. 네. 여기 비켜주세요. 하나 둘 셋. 하이. 예! 예! 그러면 출산장려하겠습니다. 예. 출산 한번 장려합시다. 예. 예. 자, 손 많이 올리지 마세요. 출산 장려! 자, 손 올리세요. 한 번 더. 예. 자, 한 번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한 번 할게요. 자, 한 번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예,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 지금부터 후행진을 하겠습니다. 예. 자, 또 고다리 간행진 하고요. 고다리. 자, 지금부터. 자. 식은 전부 생략하고 저기 시가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행진. 아, 그래요. 시가행진. 아, 그래요. 지금도. 자, 인근 나가면 인담호 난타 준비해 주세요. 이제 앞서 앉지 마세요.